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국악원의 유비한 인석입니다. 오늘은 중몰이 장구로 가락장구 중몰이 1탄 되겠습니다. 뭐 장단수가 4장단인데요. 정박하고 나머지 뭐 가락.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랑 장구랑 사실 좀 연계해서 가려고 그래요. 물론 뭐 복잡한 가락이나 뭐 고급 장단, 고급 가락들은 사실 표현하기가 강의를 한다고 그래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편리한 가락으로 편곡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뭐 가져가셔도 되고, 뭐 더 또 좋은 가락들이 있으면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예, 중몰이 뭐 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총 12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중몰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장단이 뭐 장구에서는 세마치고 북에서는 뭐 중몰인데 1초에 한 박씩이라고 생각하시고, 느리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가 처음에 시간적으로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예, 그래서 뭐 기악이나 또는 민요 또는 병창 가락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기악 장단에 장단을 쳐주기가 쉽지 않죠. 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세 박씩 봄 1, 2, 3박, 여름은 4, 5, 6박, 가을은 7, 8, 9, 그 다음에 겨울은 풀고 네, 10, 11, 12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몰이는 한 박을 두 개씩 쪼개는 네, 박 분박을 했을 때는 이제 가락수가 많아질수록 분박을 해야 되잖아요. 따, 이게 두 개로 쪼개면 따, 따, 네 개로 쪼개면 이렇게 네, 네 개로 쪼개게 되죠. 정, 궁, 따, 궁. 이게 네 개로 쪼갠 것 중에 두 개를 친 거예요. 요거를 예, 두 개만 치고, 이게 분박 개념인데 어렵습니다. 정박, 정. 물론 장구는 체가 먼저 가요. 이게 덩입니다. 동시에 덩 하면 약간 너름새가 빠지기 때문에 안 예뻐요. 덩, 궁, 따, 궁, 따, 기덕, 따. 예, 기덕이 이제 기덕을 풀면 요 다 점하고 이렇게 점 하고 플러스 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다, 그 다음에 따 붙이는 거. 다, 따는 요 뒷부분, 변죽에서요. 그래서 풀고, 다는 따는 잡고. 그걸 빨리 하면 예. 풀고 잡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기덕은 표현하기가 처음에. 자, 궁, 따, 기덕, 따 해도 되고 그냥 궁, 따, 따, 궁 하셔도 돼요. 따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따 이석 따로 해도 되고, 뭐 청박은 정, 궁, 따, 궁, 따, 이석 따, 궁, 척, 궁, 따, 이석 따. 네, 이게 청박입니다. 그리고 2번 여기 보면 가장 가락의 변화가 많은 곳이 여름인데요. 물론 이제 겨울도 뭐 변화가 있겠지만 이 여름만 잘 표현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덩, 궁, 따, 궁, 따고, 궁, 궁, 얼, 스, 척, 궁, 따, 기, 덕, 따. 예. 여기 들어가죠. 궁, 따고, 궁, 궁. 이렇게 띄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멋있는
궁편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 포근하고 따뜻한 가락이 되고 채편이 이런 가락이 들어가면 시끄럽죠. 그래서 마이크를 들 때도 약간 궁편을 더 강조하잖아요.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궁의 소리가 잘 나야 돼, 이쁘고. 그래서 궁은 공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장구의 색깔은 궁이 어느 정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락은 그냥 다다다다. 자, 여기는 이제 세 개를 친 거네요. 네 개로 쪼갠 박 중에. 다다다다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다를 빼면 다다다다. 또드락을 쓰면 또드락 다다다가 이제 되죠.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다다다는 끝으로 다다는 뒤로 네. 동, 궁, 따, 궁, 다다다, 다다, 궁, 척, 궁, 따, 그덕, 따, 동, 궁, 따, 궁, 다다다, 다다, 궁, 궁, 척, 궁, 따, 그덕, 따, 예. 뭐, 궁도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넷, 다섯, 여섯 박을 두 개씩 쪼갠 거예요. 궁짝, 궁짝, 궁짝으로. 동, 궁, 따, 궁짝아, 궁짝아, 궁짝, 얼, 스, 척, 궁, 좋지. 예, 여기다가 뭐, 추임새로 좋지나 좋다 넣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추임새 자리는 이렇게 각을 이쪽 저쪽으로 각이나 첫박에는 추임새가 얼씨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척에도 공공 얼쓰 이런 거 없다고요. 예. 예. 그래서 가락수가 많을수록 비어있는 곳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곳에 예. 뭐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이런데 보고지고 보고지고 이런 데다가 넣는 거예요. 궁짜가 궁짜가 궁짜 이렇게 넣으셔도 한 40도 못 살 인생 못 살 인생 이렇게 들어가면 소리랑 같이 잘 어우러지죠. 가락도 기악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는 가락을 누가 좀 더 담백하고 잘 맛깔스럽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장구를 뭐 좀 듣기가 좋고 안 좋고 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총 네 장단을 알아봤는데요. 중무리는 항상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하고 다르게 첫 박부터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뭐 첫 박을 놓치거나 박을 어렵게 가져가긴 쉽지 않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예, 준비가 이거고 그다음에 뭐 손을 얹겠죠. 현악기는 이렇게 또 관악기는 올리고 물고 네. 이게 준비예요. 그다음에 시작 하나 시작 하나까지 간격이 똑같아요. 준비 시작 하나예요. 이게 덩이 총 연결해서 해보면 덩, 궁, 따, 궁, 따, 계속 따, 궁, 궁, 척, 궁, 따, 계속 따, 덩 2번 궁, 따, 궁, 따고 궁, 궁 따, 궁, 궁, 척, 궁, 따, 그덕, 3번, 덩, 궁, 따, 궁, 다다다, 다다, 얼, 스, 척, 궁, 따, 그덕, 4번, 덩, 궁, 따, 궁, 짜가, 궁, 짜가, 궁, 짝, 얼, 씨고, 궁. 예,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